최초 저희들이 자전거를 싣고 가는 영상을 확보한 후에 그 차량 소유자에 대해서 인적 사항을 파악했고 그 차량을 집중적으로 추적을 했습니다. 마침 인근의 CCTV에서 동일 자전거를 싣고 범죄 현장으로 아침에 가는 모습과 마치고 들어오는 모습이 찍힌 영상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위치도 나갈 때와 들어올 때의 실린 위치가 조금 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다면 자전거를 활용을 했다고 판단을 한 것이고 거기에다가 저희들 또 통신사 적극적인 협조에 의해서 범소 주변에서 11시 1분경에 차량 소유자의 전화 발신 내역을 하나 확인한 게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했을 때 피의자는 더 이상 자백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총기 우측에 보면 1911A라고 이렇게 숫자가 있습니다. 이게 모델명인데 요거를 이제 우리가 추정해서 보건 바 1942년에 45년까지 M1911A1 4호 구경 권총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겁니다. 총기 관련해서는 제가 아까 발표한 대로 레밍턴 랜드사에서 제조한 실제 권총이라는 거 외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감정 결과가 내려오는 대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미리 6회 사전 답사를 통해서 오목청지역 농로에 CCTV가 없다는 것을 본인이 확인을 하고 거기를 탁한 걸로 택했다고 합니다. 최초의 자전거를 이용해서 현장에서 도주하는 모습은 맞은편에 있는 일반 차량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총 부채 규모는 본인 진술에 의하면 1억이 조금 넘는 걸로 그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